산 좋고 물 맑은 곳,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금강 휴게소. 이곳에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데요. 살짝 주방을 찾아가 보니 먹음직스러운 빙어 요리가 한창입니다. 이름하여 도리뱅뱅이. 옥천의 명물이라네요. 도리뱅뱅이라고 처음에 할 때는 피라미드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피라미드 수요가 좀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부터 이게 지금 낙동강에서 나는 빙어예요. 노릇노릇 빙어를 잘 튀긴 다음 맛깔난 양념과 채소를 올리면 이게 바로 도리뱅뱅이 정식. 푸짐한 밑반찬은 보너스. 오, 이게 뭐야? 경치 좋은 금강 옆에서 즐기는 정식 한상. 야, 이게 도리뱅뱅이 정식이라는 거예요. 뱅뱅 둘러서 이게 쫙 났다 그래서 도리뱅뱅이. 일단 한번 맛을 보려면 돼. 자, 맛을 볼까요? 자, 먼저 장아찌. 빙어는 원래 튀김이 맛있거든요, 튀김. 내가 빙어 튀김 참 좋아했는데. 이 음식에 이게 이 충북 옥천의 이 특산품 음식이 됩니다. 아, 채소를 곁들여서 한 젓가락 크게 집었는데요. 그 맛은 어떨까요? 아, 한밤의 먹방. 여러분도 군침 도시죠? 바삭바삭한 게 맛있는데. 그쵸? 비린내 하나도 안 나. 이 음식하며, 이 경치하며,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, 지금? 난 여기서 하루 자고 가고 싶어. 아니, 여기가 그렇게 좋으신가? 하, 참. MC들도 반해버린 금강 휴게소. 이곳에는 자연을 벗삼아 시간을 낚는 금강의 강태공들부터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. 강과 산이 또 오르지고 낚시에 저기 수상스키 모터보트 오리배. 야, 이거는 이 휴게소 자체를 뭐 휴가지로 써야 될 것 같거든요. 고속도로 휴게소 또 베스트 경치 전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금강 휴게소 금강이 1등일 것 같은데 말고도 이 다른 또 좋은 경치의 휴게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.